네, 오늘 2024년도 4월 11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범야권 200석이라더니 빗나간 출구조사 왜라는 기사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4월 11일 총선에서 지상파 방송 3사 KBS, MBC, SBS 출구조사가 큰 틀에서는 맞았지만 주요 격전지에서 예측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출구조사 정확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이 뭐 자기들 뭐 200석이 더민주하고 자기 뭐 조국하고 다 합치면 200석 넘다고 한동훈이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전부 다 뭐 탄핵시키겠다 이런 정치 보복을 예고했던 그 200%의 200석의 자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1일 개표 결과가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비교하면 출구조사는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큰 틀에서는 맞았지만 범야권 의석수를 높게 예측해 실제 개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KBS는 민주당 의석수를 비례 포함해서 178에서 196석으로 보았고 MBC는 184에서 197석으로 보았고 SBS는 183에서 197석으로 예측했습니다. 거의 다 200석에 가깝게 점수를 줬네요. 조국 혁신당 새로운 미래 비례대표 의석수까지 포함하면 200석이 뛰어넘을 것이라는 방송 3사의 관측이었습니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비례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 조국 혁신당은 12석, 합치면 187석이었습니다. 뭐 하단부 쪽으로는 맞았지만 200석은 안 됐죠. 다 합쳐도. 범야권이 187석과 방송사들의 범야권 의식 예측 최저치를 비교해보면 KBS는 실제 결과보다 3석이 많았고 SBS는 6석이 많았고 MBC는 7석이 많았습니다. 이 3사 방송사들이 전부 다 더 민주당에다가 점수를 더 많이 주었다는 거죠. 특히 수도권 격전지에서 빗나간 예측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서울 동작 을에서는 남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유상명 민주당 후보에게 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남경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도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광재 민주당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광재 후보가 더 이긴다고 그랬죠. 경기 화성 을에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영은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경기 화성 을에서도 그랬고 마포갑에서도 이지은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조정은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도봉갑에서 출구조사와 달리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안기령 민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이런 이변이 일어나고 있군요. 부산 경남에서도 민주당 당선을 예측했지만 실제로 뒤집힌 결과가 많았고 경남 양산을의 경우는 출구조사와 달리 김태호 국민의힘당 후보가 김두관 민주당 후보를 이겼습니다. 김두관이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태호 국민의힘당이 이겼다는 거예요. 부산진 갑 장성국, 부산 남구 박수영, 부산 북구 박성훈, 부산 사하 갑 이성권, 경남 창해 진해 이종욱, 또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한 출구조사와 달리 국민의힘당이 이겼다는 거예요. 강원 원주 갑에서도 박정하 국민의힘 후보가 출구조사 예측과 달리 원창목 민주당 후보를 이겼습니다. 주로 대도시에서 서울과 부산 같은 또는 원주 같은 대도시에서 주로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세였던 부분에서 전부 다 국민의힘당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참 주목해 볼 만해요. 왜 이유가 무엇인가. 출구조사 정확도가 떨어진 배경은 31.28%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이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이백석을 자신만만하며 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을 심판하겠다는 조국과 이재명의 보복성 발언에 서울 부산 대도시에서 국민의힘당을 찍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자기들 이백석에서 다 모아서 현 정권을 갖다가 심판하고 다 법에서 재판에서 세우겠다 이렇게 아주 막말을 했죠. 당 대표들의 이재명하고 조국 당 대표가 현 정부에 대해서 안하무인격으로 우리 다 합치면 200석 넘으니까 법도 바꿀 수 있고 탄핵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니까 의식이 있는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또는 부산 대도시에 있는 지식인층들이 윤석열 쪽으로 국민의힘당 쪽으로 힘을 주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신문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야당 대표들의 그게 200성 운운하면서 현 정권을 탄핵하겠다 이런 식의 거칠은 발언들이 국민들의 분노와 또 그것에 대한 그 표를 갖다 이탈시켰다고 보는 것이죠. 2024년도 4월 11일자 경향신문 기사 범야권 200석이라더니 빗나간 출구조사 왜? 라는 기사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